제목 찾아야 되고 빈칸 찾아야 되거든. 빈칸 어디 있어? 빈칸이 두 번째 필요하고 있네. 두 번째부터 읽을게요. 네, 티처스부터 봅시다. 네, 해볼까요? 선생님들은 모두 전세 정부에 있는 선생님들은 동의할 것이다. 공룡들이 연구되어지죠. 공부되어지죠. 그래서 도시에서 매년. 근데 나동이 뭐로 써죠? 뭘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과학 주제 그 뒤에 있는 과학에 대해서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또 뭐 때문이냐면 이러한 생각 때문이죠. 그것이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포스터. 학생에게서 포스터 하는 것처럼 보이는 포스터 뭐죠? 포스터 뭐니? 포스터 향상시키다 키우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잘 봐봐. 문장이 길어. 비키나 정확히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공룡들의 수업에서 공부되어지는데 매년. 근데 그건 뭘 위해서냐면 과학이기 때문에서기도 하지만 또한 뭐 때문이야? 이러한 사고력 때문인 거지. 근데 그 사고력이 어떤 것이야? 학생들에서 학생들 안에서 커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사고력 때문인 거지. 어떤 사고력인지 찾아야 되겠네요. 네. 1번 에티컬이 뭐죠? 윤리적인 사고. 공룡과 윤리적이라는 건 별로 연관이 안 되고요. 스페셜은 뭐죠? 스페이스에서 나왔어. 뭐죠? 공간적인 사고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긍정적인, 현실적인. 이것도 좀 어울리지 않죠? 공룡이랑 현실적이랑 별로 연관이 없어. 근데 확실하지 않지만 뭐 근데 내가 보기엔 2번이면 3번인 것 같긴 한데 4번은 좀 공룡 보고 긍정적으로 될 일도 없고 2번이랑 3번인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네, 봅시다. 네, 주는 것 같아요. 최고의 부분은 무에 대한 부분. 이것에 대한 책의 부분이 네, 일어났죠. 무와 함께 일어나 그들의 라이팅 예, 그러지 마. 글 쓰는 것과 함께 일어났죠. 그래서 글 쓸 때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럼 다음 연목을 정리해야 되는데 계속 들어볼게. 이 사람은 누구야? 초등학교 선생님. 여기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말하죠. 뭐야, 답 찾아야 돼? 난 생각한대. 뭐라고 생각해? 미스터리인데 어떤 게, 잠깐만. 요거 나올 때마다 조심해야죠, 요거? 이게 뭐지? 감옥적어? 왜? 가죽어? 그거 말고. 잠깐만, 어떤 말을 할 때는 녹화하려고 이거 엄마가 볼 수 있어. 그치? 태어나면서 해야지. 유튜브에 너 좋아했는데, 이렇게 이런 말 나면 안 되잖아. 야, 뭐냐, 이거 뭐지? 모를 수 있어? 뭐, 빼는 거 하나도 없니? 강조죠, 강조. 나는 생각하는데 바로 뭐가? 미스테리. 뭐의 미스테리? 공룡의 미스테리지. 사비 이거 해석 안 해도 돼? 이거 해석 안 해도 돼? 근데 할게. 근데 어떤 사실? 있다는 여전히 너무나 많은 것,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다는 그 바로 그 미스테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이 인스파이어. 영감을 주죠. 그들이 뭐하도록? 사용하도록 영감을 주죠. 그죠? 그 주제를 사용하도록 영감을 주죠. 어디서? 그들의 저널에서. 기사,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지. 계속 글 쓰는 거 나오네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또 느끼는데 어떻게 느껴? 강력하게 느끼죠. 뭐 할 때? 부탁받을 때, 뭐라고 부탁받을 때, 공룡을 그려달라고 부탁받을 때, 파워풀하다고 느끼는 거죠. 아세요? 실제 뭐 때문에? 아무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색깔이, 공룡이 실제 어떤 색깔이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용할 수 있는데, 네, 뭘 사용할 수 있어? 정보. 그가 가진 정보를 사용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그의? 상상력인 거죠. 이제? 답 나왔지? 네, 뭐 하기 위해서? 공룡을 그리기 위해서죠. 뭐처럼? 그가 본 것처럼. 그가 그것을, 네, 보는 것처럼 공룡을 그리기 위해서죠. 야, 이해되지? 네, 답은 끝났죠? 그, 요까지 한번 쳐볼까, 그러면? 이것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목이 뭘까요? 1번. 왜 공룡들이, 매우신가 아이들. 1번 아닌 것 같고. 2번 다이너소의 발자국의 미스테리. 3번 어떻게 영화 공룡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지나. 4번 다음에 대량 멸종은 다가오고 있다. 그 다음에 5번 과학적 의미 공룡의 화석도 있는. 어? 답 안 보이네. 어씨. 아 요건가? 잠깐만 지워볼까? 뭐 지울래? 뭐 지울래? 다시 떨어져. 아 예, 4번. 몇 번? 4번? 어 4번 아닌 것 같지. 3번도 아니 영화 얘기도 아니니까. 이것도 아니잖아. 발자국도 그지? 이것도 아니지. 이거 하면 이건데? 뭐로 가려? 좀 이따 위에 올라가서 확인하긴 하겠지만 뭘 거 아니? 1번 빼기 없네. 그지? 1번 빼기 없죠. 이제 확인합시다. 네. 과학적인 의미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모르니까 혹시, 근데 5번도 좀 찜찜하다.
가보자 일단. 네. 네, 진아 교수 의견에 진아하자. 네, 효과. 아, 앞에 보고 앞에 보고. 네, 뭐 없이 의심 없이 공룡들은 뭐냐면 인기 있는 주제죠. 아이들을 위한 주제죠. 어디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것인데 어떤 것 이 멸종한 생명체로부터의 어떤 것 우주에 오래전에 그것이 보이는데 모처럼 보여. 콜드 잡는 것처럼 보이죠. 거의 모든 사람의 관심을 나이가 어리거나 젊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이제 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공룡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매혹시키죠. 매혹시키 매혹적인 것이죠.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모든 나이 아이들에게. 근데 왜일까? 아, 답 나왔네. 그지? 왜 이렇게 매혹적인 걸까? 나는 생각하죠. 이유. 근데 어떤 이유? 어떤 이유? 아이들이 공룡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대대한데 공룡들이 뭐기 때문이야. 크고 다르기 때문이지. 어떤 것과 어떤 것과 오늘날 살아있는 것과 그리고 뭐했기 때문이야. 멸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 이메지네이션의 엔진인 거지.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어떤 엔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라고 이 사람이 설명하죠. 얘가 누구야? 테크니컬? 테크닉 오린? 테크닉이 하는 거지? 기술의 어드바이서? 조언자죠. 뭐에 대한? 주라기 파크 영화. 그 영화 만들 때 기술 조언했던 사람인가 봐. 아, 이런 얘기잖아. 그 왜 애들이 영국을 좋아할까? 이런 때입니다. 라고 해서 답은 네, 1번입니다. 확실하네요.